회사 생활에서의 어려움과 문제의식을 웹툰으로 그렸다가 해고까지 당한 권성민 전 MBC PD, 기억하십니까? 권성민 PD가 MBC 사측을 대상으로 제기한 해고 무효 소송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결과입니다만 아직도 갈 길은 멉니다. 1심 판결을 받아든 당사자는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권성민 PD를 직접 만나봤습니다. 네, 일단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권성민 PD께서 MBC를 상대로 낸 소송 그 1심 선고에 승소하셨습니다. 네. 그 소감이 어떠세요? 아, 사실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당연한 얘기를 이렇게 재판 사법부에까지 가서 긴 시간을 걸쳐서야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 그런 건좀 아쉽기도 하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식적으로 판결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권성민 PD가 MBC를 상대로 낸 소송이 3건이죠. 간략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한 건은 작년 6월에 이제 제가 작성했던 글에 대해서 받았던 정직 6개월 징계 무효 소송이었고요. 그거는 이제 작년에 들어갔던 거고, 그리고 올 1월에 이제 정직이 끝나고 수원의 비자재 부서로 전보당한 거에 대해서 부당 전보, 그리고 뒤이어서 해고당한 것까지 해서 부당 해고, 이두 가지도 무효 소송을 낸 거고요. 사실상 정직 소송은 이제 1년 이상 걸렸는데, 해고 무효 소송은 거의 공판 지금 두번 만에 네, 바로 선고가 난 상황입니다. 선고 직후 MBC는 보도자료를 내서 그 반복적이고 맹목적인 회사 행위를 했다. 이런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네, 어떤 기사보다도 빨리 그 입장을 밝혔다고 저도 들었는데, 이제 그 입장문이 나왔다는 얘기를 전달해 준 분이 전문을 보여주진 않고 몇몇 이제 포인트가 되는 표현들을 이렇게 해서 이런 표현을 써서 지금 뭐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 보지 마라 약간 그래가지고 네, 뭐 충분히 예상이 가는 내용이라 안 보는 게 저도 제 정서에 좋을 것 같아서 네, 아직 보진 않았습니다. 노조가 제기한 소송에 MBC가 판판이 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상식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사안들을 결정한 행태들이 있으니까요. 사실 법이 어느 정도 상식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면 당연히 회사 측 경영진 측이 이길 수 없는 재판들로서 시작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소송들이 뭐 부당해고, 뭐 부당징계, 부당전보, 그리고 손해배 노조 측에 하는 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이런 것들인데 뭐 회사를 위협하려고 한 것도 저의 케이스도 마찬가지지만 회사를 공격하거나 위협하거나 비판하거나 구성원들이 누구보다도 사실은 MBC라는 조직을 사랑하는 사람들로서 이 조직이 언론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모두 한 행동들인데 그것들을 어떤 경영진들 자신들에 대한 공격이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원색적인 비난을 하면서 필요 이상의 조치들을 계속해서 취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애당초 사실 사법부로 갈 만한 사안도 아니었으나 갔다면 당연히 뭐 재판으로서는 이길 수 없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피해자 유가족들이 보상금을 요구한 적이 없다라는 그 영상을 제작해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습니다. 그 이런 영상을 만드신 계기가 혹시 있으십니까? 이제 너무 말도 안 되는 원색적인 공격이나 비난들이 이분들한테도 상처가 되고 당사자분들한테도 그리고 옆에서 보는 저가 보기에도 야, 이건 좀 너무 말이 안 되는 비판, 비난인데 왜 이런 말들이 이렇게 기승을 부릴까? 그래서 적절한 표현은 아니지만 빡쳐서 그걸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무슨 대단하게 기획을 하고 오랫동안 준비하고 그런 건 아니었고요. 사실 이제 정직의 사유가 이 모든 일의 사유 시작이 됐던 그글 같은 경우에도 제가 무슨 원대한 이상이 있거나 바라는 게 있거나 그랬다기보다는 그냥 그것도 좀 순간적으로 빡쳐서 네. 아니 회사 안에 있는 선배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고민을 안고 있고 버티고 있고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그래 보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안타깝기도 하고 해서 상식적으로 누구나 할수 있는 생각인데 이제 그걸 영상으로 콘텐츠화하거나 글로 써내거나 할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권성민 PD의 어떤 중요한 행동의 결정에 앞서서는 항상 그 빡침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생에 무슨 특별히 목표가 있고
무슨 이상이나 꿈이 있고 이런 게 아니라서요. 그냥 잘 살자, 잘 사는데, 뭐가 막 정말로 옳은지 이런 걸 생각하고 그런 신념을 쫓아가기보다는, 야, 근데 진짜 이건 누가 봐도 아니지 않나? 야, 이거 진짜 이건 아니다 싶은 것만 고민하면서 살아도 사실 평생 고민을 다 못하고 죽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이렇게 인생에 플랜이 있다거나 이상이 있다거나 계획이 있다거나 그렇진 않은데, 그냥 그때그때 이렇게 맞닥뜨린 일들 중에서, 아, 이건 진짜 아니다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뭐, 미약하지만 제가 그래도 할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그냥 하면서 살자, 뭐,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해고 8개월 차 되셨다 하셨어요. 그래서 네, 그 정도 했습니다. 어떠세요? 그냥 이 8개월을 뭐 전반, 중반 뭐 나누기도 좀 그렇긴 하지만 지금에 와서 드는 생각은 처음과는 좀 다르지 않나요? 아, 뭐, 처음에, 뭐, 해고 직후에는 이제 막 이슈도 한창 나올 때고, 사람들이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이 받아들이는 것도 있었고 해서 뭐 연락도 많이 오고 찾아주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정신이 없었는데요. 뭐, 제 스스로는 뭐, 크게 달라지진 않았고요. 네. 오늘 재판 안간 것도, 그러니까, 뭐 지난번 공판 때 최후변론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할수 있는 것까지는 다 했고, 선고 당일에는 사법부의 판단에 그냥 기다리고, 또 지금 한 일에 집중하고 있고요. 어차피, 재판 결과나 소송 결과는 법리대로 이루어질 거고, 네, 정말로 법리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법리대로 이루어질 거고, 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 어떻게 할수 있는 건 없으니까, 이제 그거는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냥 기다리면 되고요. 또, 마냥 시간 보낼 수는 없으니까, 또, 밖에서 또 컨텐츠 제작자로서 할수 있는 일들을 좀 계속 해야죠. 그래서, 뭐, 워낙 또 재밌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서, 네, 정신없이 그냥 즐겁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